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휴가철 강릉 지역을 다녀간 이후 우려했던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선크루즈 호텔 직원 한 명이 용인 189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이송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 선크루즈 호텔 직원 5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강릉의료원 음압격리병상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2일 이 호텔에 다녀간 경기도 용인시 189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2차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호텔에서 근무했고 출퇴근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호텔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서초구 85번째 확진자도 다녀가 추가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크루즈 호텔은 방역을 마치고 임시로 운영을 중단했고 호텔 직원들은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소독, 방역 소독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종사자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긴 장마 등으로 지역 상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역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관광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래도 청정 지역이었는데 아, 걱정 많이 되죠. 손님이 없잖아요. 봐요. 가게를 또 뭐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도 있을 거고. 강릉을 찾은 관광객으로부터 지역 감염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에 나섰습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 헌혈 캠페인 등 각종 행사들을 연계했고 해수욕장 등에서의 방역이나 마스크 쓰기, 손소독제 사용 등의 개인위생수칙 홍보를 더욱 철저해야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